진짜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 일을 충실히 잘 해내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른 노력들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진짜 마음이 어떤지 그걸 먼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채마을 민수입니다. 저는 오늘 좋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좋은 사람이란 많은 사람들과 소통도 잘하고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부모는 자식에게 존경받고 자식을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직장에서는 인정받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재미있고 서로 이해를 잘 해주면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긴 하는데 잘 되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삶을 살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잘 되기는커녕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게 됐는데, 마음 공부를 하면서 좋은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제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좋은 사람이란 정의는 바로 내 진짜 마음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진짜 마음이란 표면의식에 내가 알고 있는 마음이 아닌 모르고 있는 내 마음의 무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의식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 무의식이 어떤지 보기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표면의식만이 내 마음의 전부인 걸로 생각을 하고 표면의식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내 무의식을 알아야, 그러니까 제 얘기로 내 진짜 마음을 알아야 내가 원하는 사람, 주변과 소통도 잘하고 내 일을 충실히 잘 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이 제 마음 공부의 결과였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 엄마들이 있죠. 자식이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돈도 열심히 벌어서 좋은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좋은 먹거리에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요. 그 엄마의 표면의식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네가 잘 되는 게 너를 위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할 겁니다. 요게 그 엄마의 표면의식이에요. 만약에 근데 그 엄마가 마음 공부를 해서 무의식을 알게 된다면 자신 안에 모르고 있던 이 마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엄마는 분명히 결핍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를 못해서 세상을 살면서 불편했다거나, 아니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했으면 지금의 삶보다 좀 더 윤택해지진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진 그런 결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나의 결핍을 나랑 동일시하는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무의식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모르고 자식한테 계속 너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의 뒷바라지를 하는 거야 라고 푸시를 한다면 아이는 스트레스만 받게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얘를 케어하고 푸시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지 그 선을 잘 못 찾을 겁니다. 근데 이런 엄마가 무의식 공부를 해서 자신의 무의식,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아이를 푸시했구나 라는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 많이 놀라고, 그리고 참회도 같이 올라올 겁니다. 너를 위해서 했던 일이 아닌 나를 위해서 했던 일이구나 를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더 지혜로운 길로 아이를 이끌 수 있다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히스테리 부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직장에서 많은데 히스테리를 막 부려. 근데 그 사람들의 무의식 마음을 보면 보통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을 못 받아서 너무 불만족해. 근데 그건 무의식의 마음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알아차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계속 버리게 되고, 사랑받고 싶 마음이 충족이 안 되니까 다른 걸 꼬투리를 잡고 화를 내거나
찐따를 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스테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히스테리 부리던 사람도 마음 공부를 하게 돼서 자신의 무의식을 알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 안에 사랑받고 싶구나 하는 마음을 알고 놀래게 될 거고, 만약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자신이 알아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갖게 된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한테 히스테리 부릴 일이 줄어들고 그럴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힘든 시간을 겪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제가 부모님을 도와드린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표면의식이었는데, 도와드려야 되겠어, 엄마 아빠가 힘드니까 내가 힘이 돼야 되겠어, 이 마음으로 무조건 그냥 도와드리기만 했어요. 근데 도와드리면 도와드릴수록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 힘들어지고 부모님에 대한 미움도 올라오고 서운함도 올라오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마음 공부를 만났을 때 제 마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진짜 마음은 이거였어요. 부모님이 잘못됐을 때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웠고, 제가 잘못될까봐 두려웠고, 심지어 부모님이 잘못될까봐 두려워했던 그 마음의 더 깊은 무의식 속에서는 부모님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마음도 찾게 됐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부모님을 도와드리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제가 좋은 사람, 효녀,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깊은 무의식을 보니까 정말 이기적이고 부모님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조차도 나를 위해서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아, 내가 왜 이렇게 삶을 살았고 부모님에게 왜 그런 마음이 올라왔고 제 마음의 의문점이 다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두려웠던 마음들을 알아주니 제 마음도 점점 편해지면서 부모님과의 소통도 더 진솔하게 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진짜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과 소통도 잘하고 내 일을 충실히 잘 해내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른 노력들을 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의 진짜 마음이 어떤지 그걸 먼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무의식 마음이라는 게 내가 하도 버리고 살아서 처음부터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당장 오늘부터 내가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서 걸렸던 게 있다거나 화가 났다거나 서운한 게 있다거나 속상한 일이 있었을 때 지그시 눈을 감고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무개야, 너는 지금 마음이 어때? 지금 혹시 많이 힘들지 않니? 서럽지 않니? 두렵지 않니? 밉지 않니? 너의 마음은 어때? 라고 내가 알고 있는 표면의식이 아닌 진짜 내 무의식의 마음을 물어봐주는 시간을 아주 잠깐씩이라도 가져보는 거예요. 처음은 어렵더라도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다 마음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 진짜 마음을 찾고 나서 상대에게 찾아가서 소통하십시오. 내 진짜 마음은 이렇다고. 그럼 소통도 굉장히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각자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